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은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가수원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오늘 들려본 목적은 우수가수원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 그 재배 기술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가수원 관리 사항이 또 재배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접목된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4 곱하기 2m M26 작은 네목 아리수 포장입니다. 열매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모양도 이쁘고 동목 현상도 보이지 않고 착과량도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형이 길고 아주 맑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이 많습니다. 아마 착색 관련, 수세 컨트롤 관련돼 가지고 제초 작업을 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 모양의 균일도가 상당히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손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알이 상당히 굵다.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좋은 품위의 사과가 생산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햇볕 많이 보는 쪽에는 이렇게 과피가 다소 붉게 발현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여기 대목부 노출 정도를 보면은 전목부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적과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달자리만 이렇게 착화가 되어 있고 충분한 양을 수확하면서 또한 내년 달자리를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앞에 보이는 나무는 현재 미야비 후지 5년차입니다. 특이점은 전체적으로 알 굵기가 동일하다. 어느 가지에 큰 편차가 없이 다 사이즈가 비슷하고 과피색이 아주 맑은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과 크기가 상당히 양호하다. 주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겨울 전쟁 때 주지를 전혀 제거하지 않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겠습니다. 수관 하부에 보니까 예초작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풀을 깎지 않으셨고 열간 사이 중간 부분 통로 부분에는 상당한 기간 전에 예초작업을 하신 걸 보입니다. 아마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걸로 아는데 제가 또 만나 뵙고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과피색이 맑고 전체의 과 크기도 참 대동소이합니다. 망틀에 찍어낸 듯한 그 동일한 크기의 과일을 우리가 수확 가능하다. 경쟁력 달성에 큰 몫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는 목토를 좀 늦게 하신 것입니다. 보니까 잎도 듬성듬성하고 일찍 한 것보다는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일찍 한 목토의 전체적인 나무 상태, 열매 상태, 늦게 한 나무의 전체적인 잎 상태, 열매 상태, 열매 크기의 상태. 그래서 확인이 구분이 됩니다. 목토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한 이 관건이다. 이 나무는 상당히 세력이 강해 보입니다. 근데 겨울에 전정을 제가 보니까 주지 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보편적으로 전시할 때 보면은 이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는 제1단 측지는 제거하는 게 원칙인데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이 나무 세력이 세다 보니까 중상단부의 세력 안정화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지로 남겨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거 한 바퀴 미리 돌아보니까 열매의 그 굵기, 이 사이즈, 균일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젖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매도 많이 달렸는데 보니까요. 젖과는 꽃젖과부터 시작을 해갖고 철저하게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뭐 거리젖과라든지 전체 나무 세력에 비해서 착과량이 적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전체 과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다리 보니까. 예, 비슷해요. 현재 풀을 다 깎아내고 있거든요. 예. 예. 여기는 이 통로 사이에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풀을 키우신 겁니까? 아, 이제 형님께서 제가 이제 걸음시비 한 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가지고 풀을 좀 키워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런 식으로 깎고 있습니다. 수관 하부에. 예. 예, 나무 밑에는 여기는 깎으셨고. 예. 저 안에 보니까 일부 깎다가 그만두신 겁니까? 그 놔두신 겁니까? 아, 놔뒀어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겠네, 그죠? 예, 네, 뭐 시험할 게 있죠. 아, 시험하신다고? 원래 처음 깎으신 거예요? 예, 그동안은 저 나무 밑에 수관 밑에는 제초제를 좀 하고 그랬는데 아, 이게 이제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깎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풀이 아마 나무 세력 문제라든지 예. 뭐 착색 당도에 예. 상당히 기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풀을 그 전에 이제 그 저희 GAP 인증을 받을 때 저농약 인증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때는 제초제를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이제 다 깎았는데 깎다 보니까 이제 좀 힘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제초제를 쓰기 시작했어요. 몇 년. 결과가 자꾸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 가지 뭐 고민하다가 좀 힘들어도 아, 깎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올부터 다시 깎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현재 이 가수원 성적은 아주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예. 던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아우, 돈도 잘 계셨습니까? 예. 예, 예. 예. 아, 참, 착 덥네요. 이쪽에는 뭐 큰 피해 없었습니까? 이쪽에는 예년에 장마보던 비 양이 찍었습니다. 예. 예산만큼은 그랬어요. 여기 뭐 말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좀 피해 예. 본 사람들한테. 이 밭은 제가 사전 답사를 해보니까, 예. 어, 복토를 많이 했고, 아, 아. 풀이 일부 깎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과형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예. 아까 저 밑에 아리수가 참 모양이 이뻤고, 알도 굵고, 이게 미아비 후지도 보니까, 예, 과의 균일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가을에 결과물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 예. 예상이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 친구는 학교 4년 후배예요. 후배인데 몰래 와서 한 4년 동안 제가 알켜주지 않고 연구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지. 여기 나무가 좀 예를 들어서 좀 들쑥날쑥이죠. 네, 그거를 이제 일찌감치 알켜줬으면은 나무가 균일도가 있었을 텐데 연구할 때는 피도 눈물도 좀 없는 편이에요 내가. 예. 절대 알켜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차부터 40번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만난 적이 없어요. 안 지는 거진 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내가 물어봤어요. 너 나하고 말 한마디라도 좀 해봤냐? 그랬더니 아 형님하고 한마디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으네요. 전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 더군다나 그래서 차를 타고 40번째 보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데 뒤통수가 싹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 죄 진 것도 없는데. 아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올해 이거 복토 안 해본 나무 엄청나게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과선이로 와라. 자, 내가 지금부터 지도해 주겠다. 아, 뻥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지도 안 해줬던 사람이 느닷없이 와서 지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를 주지를 따면서 자, 너는 이 나무 전체에서 네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에 잠겨 있다는 건 난 너무 잘 안다. 네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보자. 우리 한번 힘 모아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시킨 것이 복토예요. 자, 그러면은 복토를 해보자. 내가 홍로는 복토를 해서 많은 나무를 좋게 했다. 근데 후지는 니네가 처음이다. 근데 미압이다. 동북치료하고 다르다. 동북치료 같으면 내가 복토라고 앉는다. 미압이하고 후지는 다 똑같은 줄 알잖아요. 다들. 미압이는 다르다. 고로 주지를 하나도 안 빼고 나무를 고치겠다. 주지를 안 빼는 대신 적과로 주지 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하겠다. 단, 니네 나무는 너트를 달지 마라. 그러니까 너트를 안 달으면 담배 끓으는 그 무슨 현상이 금단 현상 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너트 달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단 거지. 자, 풀은 왜 그렇게 이렇게 키게 되는가? 그냥 킨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 그러면은 유방 몇 킬로 줬냐? 4킬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열 상자 따는 나무도 2킬로 이상을 줘본 적도 없고 대부분 충남이나 전국 돌아다니면서 충남 같은 경우는 20년, 25년까지 굶겨봤어요. 자,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옛날에 많이 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산서는 실력 발휘할 수도 없었어요. 왜? 걸음을 줘야 저게 저 20년 굶기는데 무슨 실력 발휘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 이 친구한테
자, 당황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 형이 왜 느닷없이 와가지고 나무 고쳐준다는 거요. 어떻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해주더니. 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줄게. 자, 그래서 복토해. 그랬더니 그 이튿날부터 이제 복토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한 나무 있었죠. 예예. 예. 그거는 이따 이제 나중에 저쪽 나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아, 요 정도는 복토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새 요거는 이제 몇 센치 놓고 해고, 요거는 몇 센치 놓고 해고 이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너 안더라고요. 근데 그저 같으면 아예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복토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표시가 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교육 효과가 있잖아. 지금 당장 맨나무 터갈 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해라고 했는데 그건 효과가 별로더라고요. 그건 이따 이제 바깥에 나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풀부터 우리가 이제 해봅시다. 자, 풀에 대해서 풀이 4kg 줬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근데 내 생각에는 한 2kg 줬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이걸 수치를 찍어서 분석해 보니까 1.5kg를 주었어야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수치를 찍는데 난 그 기술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분석하는 기술자지 이 수치를 찍어서 나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그 기술자가. 그게 누구냐? 저하고 그 9년간 이걸 찍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무가, 방상무가. 근데 이제 퇴직해서 이제 개인 사업을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나 좀 도와줘야겠다. 지금 묘한 집 하나 만났다. 그런데 내가 그 집을 명품을 맹굴고 싶다. 그러니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만개 후 40일부터 지금까지 열흘에 한 번씩 이제 체크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풀을 그럼 유박 4kg를 줬는데 풀로 유박을 어느 정도 소모시키자. 2kg만 소모시키자. 그러면 2kg 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풀이 소모하니까. 그래서 이제 풀을 이제 체크링 해가면서 기계로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이제 한 20년 전부터 풀 교육은 계속 했어요. 그러나 이제 기계를 재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본 거는 이제 이 친구가 처음이죠. 자, 어떻게 해야 2kg를 없애버릴까? 풀로서 유박 2kg를 소모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이 친구네가 그 사과에 질소분이 많이 베꼈고 이 순덜이 많이 텄을 겁니다. 4kg가 다 들어가게야 되니까. 그래서 풀로서 못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봐도 튼 게 별로 없죠? 겉이만 약간 트고 튼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예. 그리고 도장지 같은 거를 따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만졌다 이신 거지. 그리고 이제 저기를 한 적이 없죠? 너들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26일날, 6월 26일날 유박 준 자리가 딱 표시나잖아요. 풀이. 그 많이 큰 데가 이제 유박 준 자리예요. 그 자리를 6월 26일날 이거보다 한 10cm 더 컸을 때, 지금보다 10cm 더 컸을 때 이제 깎은 거죠. 처음 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세 번 깎은 거예요. 한 60cm 정도 되죠? 주간에서 60, 70cm. 세 번 정도 깎았어요. 그리고서는 요 가운데는 언제까지 한 번도 안 깎은 거예요. 요 가운데는.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겉에 거름이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한 번도 안 깎았는데 요 정도밖에 안 컸으니까. 그걸 갖고 풀의 어떠한 크기, 색깔을 보고, 아, 이게 겉거름이 있구나.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도 걱정하니까, 형님, 속거름은 없을게요. 제가 옛날에 거름 많이 가지고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오랜 동안 거름 안 줬슈. 그리고 이제 심을 때 거름을, 이게 사과나무 캐고 그 이듬해 막바로 심은 거예요. 근데 거름을 하나도 안 준 거죠. 심을 때. 그런 바람이, 그래도 잘 크잖아요, 나무. 그 어떤 부분이. 그러면 이제 지금 표시가 나잖아요. 그 유박을 준 뒤하고.
원래는 6월 26일 날 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저쪽 좀 시원한 데 가서 얘기합시다. 날 뜨거워서 이거 열사병으로 죽게 생겼어.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땀이 비 오듯 하니까 저 창고 가서 그거는 우리가 하자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 70cm 그리고 유박 준 곳의 3분의 1을 깎은 거예요. 요 안에는 안 좋겠죠? 3분의 2는 두고, 그러니까 일로 와보세요. 자,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유박 줬는데 3분의 1은 깎고, 나머지 3분의 1은 두어라. 왜? 3분의 1을 깎은 이유는 장마가 끝나고 날이 뜨거우면 엽서 현상도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를 깎고 요 가운데는 풀이 생명력을 다했다. 뿌리가 그래서 새롭게 뿌리를 만들어서 새로 키워야 되겠다. 이거 걸음 못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25일 날 요 가운데는 깎으라고 한 거예요. 요건 두고 요거는 두고 요거만 25일 날 깎아라. 자, 지금까지는 한 2kg 정도 소모시키는 건, 풀로 소모시키는 건 문제가 안 되더라. 해보니. 그러면 0.500g이 더 소모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를 안 깎은 거예요. 엽서 현상만 아니면 여기를 안 깎았을 거예요. 근데 엽서 현상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어떤 저기가. 그래서 그 깎은 거지. 깎고 싶지 않는 거지. 근데 엽서 현상이 무서우니까 깎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친구 그랬어요. 여기가 풀이 크고 어느 정도 여기가 풀이 큰 다음에 10cm 정도만 10cm 놓고 깎아라. 이 먼저 번이 그 깎았을 때가 10cm 놓고 딱 깎은 거예요. 지금은 바짝 깎았잖아요. 네. 그럼 바짝 깎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가서 합시다. 그건 좀 땀이 너무 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덥네. 보면 되고, 일로 와보세요.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입을 보자, 이준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아주 새카맣진 않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진동색은 아닙니다. 네. 진동색은 아니죠. 상당히 연한 잎이네. 그거는 뭐를 의미하면 2kg를, 유방 2kg를 뺐다.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4kg가 올라왔었다. 풀로 조정 못하고 대단했을 겁니다. 지금 순튀는 하고 저 그러니까 사과의 질소분을 들배기고 사과의 눈 꽃눈이든 잎눈이든 이것이 약간 크지 않게 해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더라 이신 거죠.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찍는 사람 없으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상무가 이제 너무나 고마운 거죠. 열흘에 한 번씩 와서 도와주고 또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매일 고맙다고 그래. 아우 형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 그런 소리 하면 내가 고맙다. 왜? 너가 4kg를 주는 바람이 그거 갖고 연구해 잤냐. 그러면 넌 대한민국을 여러 농가를 살린 거요. 사과콜라 유튜브 강의에서. 그러니까 너는 정말 복받을 거다. 복받을 거다. 너는 천당 갈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도 한 거예요. 예. 그 어떤 부분이. 그리고 이제 사과를 이렇게 표피를 보면은 아주 진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걸 살살. 과피. 네, 과피가 진하진 않다. 살살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진하진 않잖아요. 지금 아주. 과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지금은 어느 시기냐면은 사과가 이 과피의 질수분이 100이는 시기에요. 앞으로. 비대기가 끝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꼭지 부분에 질수분이 차올라오는 거죠. 아직 차오르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 풀의 힘이다. 풀의 힘이다.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김 대표나 나나 이 과선서 쓰러져 죽게 생겼으니까 저 창고 가서 여기 이렇게 잔뜩 써왔어요. 뭐 날짜 어찌고 저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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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강의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저 창고 가서 예, 예. 하기 전에 토를 그러니까 시기가 네. 언제 해야 되느냐를 그걸 보고 창고 가서 그러니까요. 떠들어 봅시다. 예, 복토를 또 그리고 이 집만 보니까. 있는 게 아니라 예. 또 4년 차 오늘 김 대표 참 고생 많네. 나야 나 좋아서 이래 관졌지만 고지까지는 가요. 고지분이 예, 예. 꼭 가야 돼요. 새로 알겠습니다. 개발한 방법이니까. 예, 예. 예, 이거는 복토를 약간 늦게 한 겁니다. 이게 13일 날 꽃 폈거든요. 예. 이게 만개가 그러니까
만개 50일 정도의 복토인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이 친구가 아까 우리가 쭉 봤잖아요. 예. 복토인게 얼마나 잘 살았나? 요 나무는 아 복토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 복토를 언제 하느냐 시기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아까 복토인 거 사과가 그게 더 크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과. 그리고 자 먼저 번에 이제 내 친구네 유튜브 찍으셨잖아. 예. 그때는 이제 김 대표가 이제 나한테 뭐라고는 안 해도 단장님 스타일이 이렇게 우이 중도막 치고 나무를 다 카트카트 시키는 거는 그날 처음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궁금해 죽겠는데 차마 나한테 그걸 못 물어보더라고요. 질문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질문은 지금은 좋아합니다. 자, 원래는 이 집에서 첫 번에 시도하려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친구네에서 하려고 했던 거지. 왜 그러면 그 집 토지는 내가 잘합니다. 25년을 제가 지도한 밭이니까 땅도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걸 하자니까 겁을 바짝 먹고 야 이거 저기 바깥에 나가서 홍로 많이 살렸어. 그래도 너 떠들어라 나는 앉는다. 2년에 걸쳐서 해라고 했어요. 너만 떠들어라 나는 앉는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중간 치지 치고 옆골 카트카트 안 시켰지요. 그리고 2kg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으면은 6년 차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걔네 집 나무 70%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내가 그 친구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넌 이거 8년 차까지 따먹고는 나무 비해야 되겠다? 나도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미합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냥 떠날까 하다가, 나무는 고쳐주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변칙을 운영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예. 이 집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 집이 그런 시기로 2kg 안 주고 그런 시기로 안 했으면은 딱 내년도에 이렇게 됩니다. 70%가. 그래서 아주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야, 그 재병이네를 그런 시기로 내가 고쳤으니까 가서 보고 좋으면 해라. 난 더 이상 말 안 할 거다. 앞으로는 재병이한테 배워라. 일찌감치 그만둔 사람이 얼른 말을 잘 듣는 거야. 이게 오래 가르친 사람은 뺀질이처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복토를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 들어갑시다. 위에다 줍다. 오늘 참 무척 덥습니다. 예, 무척 덥네. 땀이 뭐 두 바가지 나오네, 지금. 예. 복토 시기가 중요하네, 그죠? 그렇죠. 그게 나무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나무를 캐느냐. 그냥 갖고 갈 수 있느냐. 10년 이상을 할 수 있느냐.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자. 이 집이 이제 아까 잘 사는 나무들 있죠? 예, 예. 그 나무는, 야, 한 3월 10일 날 내가 여기 왔었니? 네. 한 3월 10일경부터 저 복토를 한 거예요. 두 부부가 여러 해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3월 1일 날부터 했던 10일 날까지는 무조건 끝낸다. 끝내야만이 효과를 100%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아, 저 정도는 복토를 안 해도 되겠구나. 아, 나무가 아직 싱싱하구나. 그래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고는 5월 22일 날 한 거예요. 야, 저거 빨리 해라. 했더니 그냥 현상 유지. 나무만 안 죽이는 이런 어떤 상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복토하는 날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다 좌우해버리는 거죠. 그 저희가. 그리고 나무가 아주 약한데 사과를 두었잖아요. 예. 저거 사과 따면 큰일 납니다. 그걸 따면은 내년도에 꽃이 잎으로 다 변해요. 그래서 저거는 세력 조절용으로 두셔야 내년 사과 엽니다. 내년도에 사과나무가 제대로 이렇게 잘 살을까? 적당히 살을까? 그거는 아직 안 해봐서 제가 모릅니다. 왜 그러면 이 집이 최초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 친구 2년에 걸쳐서 해라도 나는 때려 죽여도 앉는다라고 얼굴로 써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앉는 걸. 그래서 우이 자르고 옆구리 잘라도 나무 참 좋아졌더라고요. 사과도 잘 크고 했고. 아주 성공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또 전화도 안 와. 자, 그러면은 저거 복토를 했을 때 만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만개 45일까지 복토 햇나무가 8월 한 20일경인가 저 기계로 쟀을 때가 100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뿌리가 활력이 딱 좋으냐면은 많이 그러니까 15일 동안에 73%에서 75%까지 끌어올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뿌리가 그때 쫙 해서 양분을 쫙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 한 거는 뿌리가 왕성하게 양분을 끌어올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끌어올린 것 같다는 거죠. 저걸 봤을 때, 예,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시기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만약에 내 친구가 내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다면은 내가 미쳤다. 한번 저거 보세요. 저 약하죠? 약하면서 높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안 자르잖아요. 상단부가 상당히 약해비네. 그래도 안 자르죠? 키로 높고. 저걸 자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밑이 가서 길어지는 거야. 결과지가. 저것 때문에 안 한 거야. 자, 그럼 뭐로 자를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말을 안 들어서 자른 거야. 왜? 나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 친구만 몰라.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지. 그래서 나무는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친구들한테 욕을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아, 창호가 지도했는데 나무 다 죽였어. 이거 소문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집 와서 보고 배워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복토 부분은 나도 그 수치를 재했으니까 알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복토를 안 하고 아까 싱싱한 나무 있잖아요. 그것이 65%에서 70%. 그 싱싱한 나무도 이게 15일 동안 순간적으로 더 끌어올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팁새 그게 더 크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 복토를 사과 나무가 아 이게 어째 약하다. 그러면은 거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주지 빼지 마십시오. 주지 빼지 마시고 복토 하시면은 됩니다. 만약에 주지 빼면 결과지가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네, 중요한 말이죠. 예. 절대 빼지 마세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복토라는 거는 이 미아비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게 26 작은이에요. 그전 동북치료 M9 보던 이것이 20% 더 외화도가 있어요. 이 미아비가 26 작은인데 그거보다 더 외화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독자들은 진짜로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헷갈리면은 미아비 후브락스 K1 농사 못 잽니다. 자, 제가 그랬죠? 일본 놈들이 절대 안 알켜준다. 제자가 그렇게 수없이 많아도 안 알켜주지 않습니까? 30년을 쫓아다녀도 안 알켜줘. 나하고 비슷한가 봐, 그 양반이. 안 알켜주는 건. 근데 난 요새는 잘 알켜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제 내 친구애를 그렇게 했나는 이제 완전히 의문이 풀리셨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왜? 친구가 잘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칼슘은 뭐 연간 한 몇 회 정도 살포하십니까? 지금 옛날에는 요새 많이 뿌리기 때문에 3회 정도 이제 뿌렸어요. 한 10년 전 제가 할 때 3회 정도 뿌려라. 저 6월 달에. 그때는 꽃이 늦게 폈으니까 6월 달에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이제 이 친구 보고 야 너무 온난화가 왔고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온도가 가을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여기가 황토 땅이래요. 이 땅 자체가. 예. 그러니까 황토 땅은 뭐예요? 강도가 높고 경도가 높잖아요. 그 황토 땅 자체가. 그렇더라도 세 번 더 해라. 여섯 번 한다. 그런데 여섯 번 하는 시기는 언제냐 이거죠. 그 부분이.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어떤 칼슘제를 쳐야 되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아, 모른 걸 모른다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해. 이것만 연구했지. 그거는 가르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도 없어요 전. 그래서 김 대표가 오면은 김 대표가 전문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활동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김 대표한테 내가 어떤 칼슘제를 치는 것이 좋은가 라고 물어보겠다. 그러면은 그 말을 믿고 그걸 해라. 이거는 칼슘제 여섯 번은 제가 볼 때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다. 올 같은 기후에는 필수다. 그럼 왜 칼슘제를 여섯 번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자, 만개로 따집니다. 모든 건 만개 후 35일에서 40일 그 사이에 1차 칼슘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에 칼슘제를 꼭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죠. 제가
왜 쳐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 이신 거죠. 자, 제가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됐는데 아리수가 왜 저게 고두가 심할까? 저게 우리가 이제 양광 많이 해봤잖아요 옛날에. 그게 고두가 약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름을 주지 말고 적과로 잘해라. 너무 강정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고두가 별로 안 나와서 따이신 거죠. 그 양광하고 피를 닮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강정정하지 말고 적과로 예? 이렇게 나무 세력을 조절하면은 고두가 덜 오고. 제가 이제 수치를 찍어 보니까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미아비하고 아리수하고 뭐가 다른가? 만개 후 25일부터 40일까지 15일간이에요 그때 전체 1년치 수치에 찍히는 거 100%에서 75%가 15일간에 잎과 사과의 질소분이 배기는 거예요. 고도 안 배기고 배기겠습니까? 미아비는 그거보다 한 25%가 수치가 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아비는 고도가 덜하고 아리수가 고도가 심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 보고 물어봤어요. 야 너 저기 칼슘제 언제부터 했어? 습관이잖아요. 꽃이 빨리 폈는지 늦게 폈는지 그거 계산 않고 6월달 했슈. 야 큰일 났다. 6월달 했으면 큰일 났다 그랬어요. 자 13일날 폈잖아요. 35일에서 40일은 5월달에 5월 말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야 큰일 났다 이거. 5월달에 써야 되는데 그때가 중요한 때인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라. 만약 꽃 날짜로 그것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석회 같은 경우는 매년 좋겠죠. 미량요소는 그건 뭐 이 과수원 일에 지금까지 좋았고 그러니까 미량요소 풍부하고 석회 풍부합니다. 그래도 여섯 번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리수는 첫 번에 35일에서 40일 그때에 꼭 채신다. 그리고 석회를 주기적으로 계속 내시고 그러면은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강정정 하면 안 됩니다. 강정정 안 했잖아요. 어때요? 예, 예. 자, 적과로 해결해 버린다. 그럼 내년 꽃은 충분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 시기로. 그러니까 사과가 아리수는 아리수대로, 미아비는 미아비대로 복도 늦게 한 나무 말고는 비슷하죠. 사과가. 균일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친구 부부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 과수원 사전에 4다이라 높다. 몽땅 다 미아비는 3다이만 맹근다. 단 3다이 중에서 명품만 맹근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의 명품 공장을 맹근는 겁니다. 자 기계에서 어떤 제품을 찍어내듯이 사과도 전체 사과를 제품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한 알에 전 이거 갖고 따집니다. 1,000원짜리를 맹글 것인가? 2,000원짜리를 맹글 것인가? 3,000원짜리를 맹글 것이냐? 1,000원짜리 맹근다고 돈 들듭니까? 박스값이 들듭니까? 작업비가 들듭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이 친구 부분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방상문 보고 난 이렇게 본다. 이 집 사과 미아비 한 알에 난 3,000원 고미단가 전체 가량 전체를 3,000원을 목표를 두고 난 풀관리를 하고 있다. 이 주의를 떠서 내가 승부가 걸렸다. 야 이거 나무가 나를 살살 약올리네. 그래서 이제 저겠고 어떤 기준을 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적과가 단장님 세계 더 최고 잘한 것 같으네요. 단장님 옛날에 15% 보고 이렇게 하라면요 아이고 단장님 때려주게도 안 할게요. 단장님 속 징그럽게 썩을 거예요 아마. 자 꽃적과를 했습니다. 꽃적과 한 지 17일 만에 그러면 얼마나 적다는 거 알죠? 17일 만에 그때의 표준점을 정해가지고 자 요거 이하는 다 딴다. 다 판다. 참 무식하게 가르치지. 또 저 아리수 자 약한 가지 가령 10개를 열었어. 4개나 5개만 둔다. 5개는 내년도에 열어야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균일하게 맹근 거예요. 그런데 뭐 원래 적과를 좀 잘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줄은 몰랐지 나도.
그래서 원래는 1년 정도 해고 이제 난 전국 이제 진출한다고 그랬잖아요. 1년 정도를 내가 지도해 주겠다. 자, 저 복토해라니까 그 이튿날부터 했죠. 적과해라니까 쏜살같이 했죠. 너뜨 달라 달고 앉았더라고. 지금 너뜨는 무슨 너뜨나 뭐 2차 적과부터 해라. 그건 안다는 거다. 괜히 나무만 베린다. 그거 안 했죠? 풀도 쫙쫙 깎으라고 그랬죠? 너무나 잘 내가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강의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는 날까지 널 지도해 주겠다. 보너스로. 보너스로. 근데 내가 그랬어요. 저 방상부 보고. 야, 관상 좀 봐봐라. 도망가게 생겼나. 사과 좋아지면 우사인 볼트보단 빨리 도망가니까 난 왜 도망가는지 이유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관상 좀 봐봐라. 우리 후배. 저기, 단장님. 얼굴 보니까 난 때려 죽여도 안 도망간다고 얼굴이 썼어요. 야, 요번은 진짜 같아? 아, 요번은 저를 믿으십시오. 도망은 안 가게 생겼어요. 관상 보니까. 도망가면 저만 소리했지 뭐.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칼슘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1차 비대기, 2차 비대기가 있잖아요. 어떠한 경우도 1차 비대기와 2차 비대기에는 칼슘제를 절대 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느 1차 비대기와 2차 비대기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그때는 사과로 양분이 끌어올려서 입과 눈으로 양분이 이동을 많이 하지 사과로는 이동을 조금밖에 안 합니다. 그럼 뭐 갖고 크느냐? 그동안 축적했던 양분을 가지고 사과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기 때는 사과가 점진적으로 뽀얘집니다. 그 이유가 그거고 비대기 때는 수치로 찍어보면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대기 때는 칼슘제를 치지 않는다. 자, 전반계 3번. 그러면 7월 달에 이제 비대기가 이제 90일이면은 이제 비대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비대기 끝나고 90일 지나고 100일 정도의 칼슘제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차 비대기. 그럼 올해는 뭐 저기 8월 초가 되겠죠. 빠르니까. 그때는 좀 순위 틀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치시면 안 됩니다. 또 끝나고 2차 비대기가 끝나는 거는 대부분 2차 비대기는 8월 달에는 15일에서 20일 정도면 끝납니다. 그거 끝나고 열흘 후에 두 번 치시면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제라고 해서 아무 때고 치는 건 아니다. 자, 4년차 새로 개발한 방법. 제 친구다가 투입시켰다가 이제 그 친구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그거를 보고 따라 한 사람이 그 친구네보다 나무를 행결 잘 켰더라고요. 4년차인데 그 사람은 과수원이 전문인이 아니에요. 직장 댕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넣어도 몰라요. 이 모르는 사람이 확실히 나무는 잘 키더라고요. 왜? 생각이 많지 않으니까. 지도해 줘본 적 없습니다. 이제 그 집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이동합시다. 오늘 김 대표 나 때문에 나는 뭐 미친놈이니까 어차피 김 대표도 미쳤잖아. 그러니까 서로 미친 사람들이 잘 만난 거지. 4년생 미야비 후지입니다. 착과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균경한 120개 내외. 참 많이 달렸네요. 아, 여기는 추를 전혀 달지 않았네요. 보니까. 전체 수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키가 큽니다. 지금 여기도 역시 이 풀을 전혀 제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당지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생육상황이 좋고 엽색은 이 정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엽소 현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엽소가 많죠. 아주 깨끗하고 이 순도 이 마감이 잘 되었습니다. 따박따박 다 마감된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 이 주지수는 제가 보니까 35개 이상 40개 정도 내외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이 주지마다 이 끈을 다 매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멀리서 보면은 사다리를 댈 수 있다 없다 그런 의견도 분분합니다만 제가 직접 나무 앞에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상 오니까 이 공간이 넓습니다. 이렇게 한 60이 벌어져 있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 되어 있고 여기도 와보니까 역시 약 한 50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다리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제가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 신기술 과거 선플러스 농법에서 몇 단계도 업시켜서 새로 개발하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김창호 단장님께 직접 이 재배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무 생육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일로 와보시면은 여기는 4년 차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친구 거를 보고 사과 전문적으로 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하. 전혀 문외한이다. 그럼 문외한이 더 잘 핀다. 왜?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들은 생각이 많다. 겁이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은 보고 했는데 높이 좀 보세요. 예. 자, 저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4m 50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라인이 2m 40이에요. 저 철선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예. 거기다가 이제 한 거잖아. 그런데 거기가 2m 40까지 주지를 맹그르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주지를 맹그르면은 한 36개 정도 됩니다. 예. 그 주지가. 그리고 그 위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세요. 2m 40 위에는 원칙적으로는 한 10개 정도 사과를 4년 차면 붙이게 맹그려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도 몇 개씩은 열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과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 세력 조절이 되니까. 꼭 붙여야 된다. 금감보 열매가 착화된 모습을 그렇죠. 그렇죠. 이 집 갖고 얘기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예.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새로 개발한 수영인 거예요. 저는 이제 수영이란 말은 잘 안 쓰잖아요. 농법이죠. 왜냐면 수영과 전정 하나로 곧 명품을 생산하진 못한다. 자, 나무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안정적이지. 그리고 입색깔이 진입성 도정지 발생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있어봤자 좀 짧고 보니까. 짧고. 예, 예, 예. 그리고서는 만진 게 없잖아. 손든 게 없습니다. 손든 게 없잖아. 뭐 제거한 흔적이 없네요. 이렇게 생겼던 말던 하나로 맹글진 않죠. 예, 그대로 놔두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걸 당겨야 여기가 짧아지니까. 여기가 안정이 된다. 이게 닭꽃눈이잖아요. 아, 그런데 마감이 잘 됐습니다. 어제부터 떼라고 했어요, 너트를. 아, 어제부터? 이게 너트 예. 달았던 거예요. 아, 달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 집 같은 경우, 그러면 너트는 언제 뛰느냐는 거죠. 언제 뛰느냐. 만개. 모든 것은 만개를 따진다. 만개를 기준한다. 그렇지, 모든 것은. 그래야 가능하다. 자, 60일간이 세포 분열기잖아요. 60일부터 90일까지가 비대기지 않습니까? 사과 비대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쪽 양분 끌어올린 게 사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눈, 눈이 커지는 데하고 이파리에 양분이 가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그때는 너뜨를 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뜨는 90일 전에는 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90일이면은 비대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비대기가 끝나면은 또 사과와 눈과 입으로 갑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뭐라 했어요? 그 뒤 100일에 카춤제 치라고 했잖아요. 왜? 이동을 하니까 사과로. 비대기 때는 이동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때는 치면 소용없다. 자, 이 집 같은 경우는 너트를 어제부터 떼라고 했어요. 왜? 나무가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인 거는 이 집이 18일에서 19일 날 만개됐거든요. 그러니까 만개 날짜로 해서 91일 정도 됐을 때 요 집은 뛰는 거야. 그러면 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살짝 올라옵니다. 뗐을 때보다. 아, 떼면은? 예, 네, 살짝. 그걸 늦게 뗐다, 이 집이. 그러면 내년도에 사과가 자라집니다. 꽃이 찍어서. 아, 늦게 뜨면은? 그렇죠. 이 집에서. 이 집에서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떼라고 한 거고. 그래도 풀은 안 깎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이것도 뗄 때 이 풀을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로 또 넘어가니까. 그리고 만개 후 세력에 따라서 110일까지는 떼주시기 바랍니다. 110일. 110일. 그러니까 90일에서 110일 사이에 뗀다. 90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도 떼면 안 된다. 왜? 눈으로 양분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하면은 이제 제가 먼저 보니 되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과드립니다. 말이 맨 명령만 해보로 돼가지고 30년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가 어떻게 방송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날짜를 알려줘야지. 왜 그때 떼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요번에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집에 대한 개요를 설명할게요. 이 집을 전정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꽃이 늦게 생겼어요. 그건 왜 늦게 생겼냐면 와서 보니까
전면에 풀약을 하더라고요. 전면에. 작년에 이렇게 풀을 키웠으면은 꽃이 일찍 생겼을 거예요. 세력이 더 안정돼가지고. 그런데 작년은 제가 모르죠. 이 사람은. 그래서 더긴 한 게 인공수정을 난 한 줄 알았더니 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저거 6, 7따위는 나오고도 너무 찍으니까. 그리고 첫과도 늦게 했어요. 너무 찍어서. 그랬더니 뭐 3다이도 나올 것 같고 4다이도 있고 5다이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상황이 대단히 안정적이죠? 네, 상당히. 그러면 왜 그러면 생각했던 사과가 크냐? 양분 소모가 하나도 없잖아요. 불필요한 양분 소모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없죠. 예. 그게 서플러스 방법이에요. 그게 농법이 그렇습니다. 그 모든 저희가. 자, 그런데 이제 이 집이 그 친구 거를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국죠. 부지 비율. 이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3대1, 4대1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 되죠. 이게 길어지잖아요. 들바지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복잡해진다, 이 선거예요. 자, 이것도 굵다는 거예요. 내겐 비율에 비해서. 자, 그러면은 4년 차 굵기에 어떤 게 최고 좋냐? 요게 좋습니다. 요걸로 35개, 40개 있어요. 균형이 안 맞죠, 지금. 들쑥날쑥이잖아요. 예, 예. 어떠한 경우도 저걸 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것이 다 잘못된다는 거죠. 우위까지 다 잘못돼요. 그러면 저런 가지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현재 이 집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안 뜹니다. 어떤 집은 뜨이고 어떤 집은 안 뜰 수도 있죠. 이 집은 안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년도에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랬다가 세력이 떨어졌을 때 쬐끔쬐끔 떼서 다시 받는 거야, 거기서.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다. 약하면 일부 솎아내고 다시 받는다. 거기서 다시 받는다. 그 맞습니다. 그 타이밍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 제대로 원칙이라면은 4m 50은 무조건 돼야 된다, 이 높이가. 저게 저렇게 안 됐으면 이게 안정이 안 됐어요. 그죠? 예, 예. 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오랜 전 이 집이 어떻게, 그러면 너는 어떤 시기로 걸음을 주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긴 또 8년 후배더라고요. 아까는 4년 후배. 같은 초등학교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중앙초등학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나무는 건강한데 안정적이잖아요. 나무가.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이 집이 어떤 상태로 변하느냐면은 아까 그 집처럼 고품질, 명품을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내년부터 무조건 나옵니다. 이 집은. 그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공장에서 그 저기가 제품 찍어내듯 한다는 게. 그 어떤 농법만 적으면. 자, 그럼 너는 어떻게 시비를 했냐, 4년 동안. 그랬더니, 심는 해. 심을 때 일체의 걸음을 주지 않았다. 또 여기 사과나무 심고 그 전에 있던 거 캐고 그 이듬해 무조건 심은 거예요. 무슨 관리를 안 했어요. 첫 해 심은 다음에 비료 주고 2년 차, 3년 차, 4년 차에 질소 비료를, 미량요소만 내고 질소 비료를 한 해도 안 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컸을까? 잘 컸죠? 잘 컸습니다. 예. 네. 아주 참 자, 건강합니다. 그러면은 예. 묘목이 중요한 거예요. 묘목이. 그 접목 부위 40cm 있죠? 40cm가 굵어야 돼요. 그래야 저장 양분이 풍부하고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내 후배 중에서 과수원을 크게 해가면서 묘목을 만드는 후배가 있어요. 아까 그 친구 동창 얘기했죠? 그 집에서 사다 심은 거예요. 이 동네 전체가 다 그렇고 내 친구도 거기서 사다 심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굵기가 다른 집보다 굵어요. 여기도 이제 뭐 묘목 맹글는 데 많잖아요. 예산 조합도 맹글고. 그거보다는 좋습니다. 그 사람이 맹근 게. 뭐 내가 상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뭐 무슨 내가 뭐 묘목 당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묘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네. 예. 근데 이 집은 늦게 맞춰서 칠레기 갖다 심었답니다. 이 집이. 그 칠레기 갖다 이렇게 킨 거예요. 그러니까 묘목이 그래도 나섰으니까 컸을 거 아니에요. 묘목이 나쁘면 뭐 컸겠어요. 애묵죠. 예, 안 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초짜다 보니 뭐를 잘했냐면은
대부분 저걸 20cm 전목 부위를 올린 거예요. 사과나무 심었던 데를 걸음도 하나도 안 내가면서. 그런데 전목 부위만 나왔죠? 이 동네에서 저 전목 부위만 나오게 한 집은 이 집밖에 없는 거야.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 게 잘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잘 큰 거예요. 걸음 안 주고. 그렇다고 해서 나무 쓰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최고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했지. 그래도 사과 잘 열잖아요. 아우, 잘 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 풀락을 하더라고. 그래서 첫 번에는 너 풀락하지 마라 라 소리를 안 했어요. 아마 풀락만 계속 한 것 같아요. 왜 안 했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연구할 때는 냉정한 사람이다. 자, 풀약을 한 나무와 풀을 또 자주 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도 농사를 잘 짓는 집이에요. 미합이 7년차 잘 짓습니다. 쟤는 풀 키잖아요. 서로 수치를 비교해 보고 풀을 켰을 때 얼마만큼 수치가 덜 나오고 풀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고 풀을 자주 깎았을 때는 어떤가라고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만개 60일. 60일 지나면은 비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분이 어디로 갑니까? 눈하고 입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순이 틀 거 아니에요. 8월 순도 많이 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야, 이제 그때는 이제 실험이 끝난 거예요. 풀 켜. 너 눈 나빠진다. 화가 색깔도 안 나고. 그랬더니, 이 겉에 그 양분이 풀로 빨아들여가지고 50%를 풀이 빨아들이고 이 50%는 나무로 간 거야. 계속 풀려갔으면 100으로 갔겠죠. 그러면은 너무 눈이 커지고 안정이 들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풀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가운데를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야, 너 이거 가운데 안 깎았어야 되는데 너 돈 손해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너 꼭 인공수정을 두 번 해라.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집은 내가 고만둘 때까지 지도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집은 내년에 딱 세 가지만 뒤져줍니다. 풀, 적과. 전정은 지도 안 합니다. 왜? 기술 유출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10등 안에 들 수 있는 사과 나와요, 이 집엔. 왜? 걸음 조절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내년 때 무지하게 열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 그러니까 제품 공장에서 제품을 나오기만 하면 돼. 내년부터는 이 집은.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자, 세 가지. 풀, 적과 시비량. 얼마를 줘야 되느냐, 걸음을. 그 세 가지만 갖고 알켜줘도 된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전정은 기술 유출 문제 때문에 안 합니다. 그 친구네는 주지 빼는 걸 가르쳐줘요. 왜? 이 나무하고 이건 새로 개발된 거. 그건 그 전에 하는 방법. 그건 기술 유출이 될 일이 없잖아요. 먼저 보니 다 유출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바깥에 나가서 전국적으로 몇 년 후에나 이렇게 맹글 수 있는데 그럼 몇 년 후할 거를 가르쳐 줍니까? 제가 프로인데? 프로는 그런 짓 안 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유, 말도 못합니다. 풀이 해가지고 안정도. 그리고 썬플라스 새로 개발한 농법은 어떻습니까? 나무는 건강한데 대단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기 집에서 연속적으로 명품이 두 번 나와서 명품이 생산 공장에서 그러면 두 번 나온 그 다음에가 100m 라인에 딱 쓴 겁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좀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거 30년 해봤지만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다 나무 캡니다. 왜? 기술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까 그 사람은 환상에 도망가기엔 안 생겼잖아요. 내 친구네 바다하고 이 바다하고 이 밭을 갖고 설명을 하니까 새로 개발한 방법이 어떻더라. 예.
이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거보다 이제 세력이 이제 이 집도 들쑥날쑥해요. 이 주지가. 그런데 이제 저 주지를 기술껏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날 따라와 보세요. 저쪽에는 조금 보여졌어요. 여기는 이제 세력이 조금 나니까.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보여졌죠? 본 접목 부위가 조금 더 튀어나온 거. 아주 알도 좋네. 네. 그게 이제 액화성이야. 밑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위 잡아보세요. 다 저기 안정적이죠? 자, 요거는 이제 주지가 좀 적잖아요. 똑같이 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나무가 안정적이니까 더 사과가 크고 잘 열었죠. 그렇네요. 이 단과지 형성이 참 잘 됐네. 이 집이 꽃이 250개에서 300개가 폈었어요. 이 집 꽃이. 근데 인공수정 안 했죠? 냉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평균 110개 정도는 열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130개에서 150개가 열어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4년 차에 110개만 열었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제대로 인공수정했으면 130개. 그러나 저기 색깔은 괜찮을 겁니다. 내가 볼 때. 나중에 이제 태풍 없으면 이 집도 좀 찍어보자고요. 자, 일로 와보세요. 나무가 이제 다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높이는 다 4m 50이죠? 위에 그 한 10개 열었죠, 이거. 자, 다 안정적이잖아요. 다 안정적이잖아요. 세력이. 어떻습니까? 뭐 도장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적과는 마감이 참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인공수정 안 해서 넌 적과 교육은 없다. 쬐끄만 것만 따고 두어라. 그러니까 어떤 건 잔뜩 붙고 덜 붙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인공수정 안 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내년도에는 이제 제대로 갈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최고 12개도 열었더라고요. 주지 하나에. 그러니까 저기 평균 110개는 열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밭 있죠? 네. 저쪽 밭이 좀 더 열었더라고요. 거기가 좀 약하더라고. 예,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주지 굵고 안에 나갔잖아요. 이게 길잖아요, 이게. 예? 아, 굵고 확실히 길잖아요. 아, 이거 절대 안 된다. 예, 주지가 굵고. 다 굵잖아. 이거 다 길잖아. 이게 너트 달았는데 다 길잖아요. 그죠? 지금 아, 너트 떼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 굵죠? 3대1, 4대1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자들이 3대1, 4대1, 뭐, 나리타 선생도 3대1. 그죠? 아니잖아. 네. 온난화 상황에서는 아니죠. 지가 뭐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자. 이런 거는 뭐 130개는 열었겠지. 뭐 우리가 대충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원없이 한다. 4년 차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뭐로 댕기냐. 미합이 3,000평만 심으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월급은 더 받는다. 수입이. 그리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 소독 말고는. 소독 말고 10월 초까지 할 일이 없어요. 이거 너트 떼면은 풀이나 살살 깎고. 자, 일로 와보세요. 저쪽 꽃은 좀 허여렸죠? 저쪽이 조금 그늘지잖아요. 저 집갈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기는 일조량이 좋잖아. 그러니까 사과가 더 크잖아요. 같은 세력이라도 사과 크죠? 안정됐죠? 예. 사과는 원없이 열잖아. 그러면 인공수정했으면 얼마나 더 열었겠어요? 아이고, 단장님 이거 적과시키려면 애먹겁네요. 저 6년 차에 예. 가량 160개더라. 그러면은 300개 두겠네요. 이제 이 농법에 새로 개발한 수영의 위력을 좀 아시겠죠? 그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막상 나무 앞에 오니까 공간이 충분한데요. 오케이. 저달이 그러니까 충분하겠는데. 날 더워서. 예. 뭐 깊숙한 얘기 또 저 나한테 요결을 안 아껴준다고. 아, 날 이 더워서. 이 줄과 이 줄의 넓이는 이게 뭐 80대.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에 그러면 주지를 어떻게 하느냐. 뺄 게 거진 없어요. 왜 뺄 게 없냐면은 조금 복잡하잖아요. 끈으로 이렇게 넓히면 돼요. 그게 주지 끝났어요. 내년도 주지 빼기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가 알켜주는 대로 벌려라. 그러면 주지 끝난 거다. 또 잘 벌어지겠는데, 이게 가늘어가지고. 잘 벌어지죠. 네, 엄청 잘 벌어지죠.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난 뭐 이거 꼭 하라고 안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뭔데. 그런데, 30%는 돈을 덜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가령, 이 주지를, 이렇게 벌리지 않으면 주지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공간 다 있죠.
엄청 넓어요. 자, 차단에 충분히 가서 작업 가능합니다. 주지가 가느다라니까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이게 굽으면 머리 아픈 거지. 온난화에 맞는 거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2축, 10축 뭐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30개 주지를 세우면 그게 30축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까지 공간을 다 채워요. 길이로. 그리고 SC가 밑구녕으로 들어갑니다. SC가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여 공간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지 길이가 나중엔 2m 50 이상 되겠죠. 그러면 2m 50에 30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오케이. 자, 어디 김 대표 속기 좀 훈련하세요. 예예예. 예. 그리고 대부분 4m 50이죠. 그죠? 맞습니다. 예, 4m 한 50 정도. 예, 예, 50 정도 됩니다. 예, 대략.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게 액화예요. 액화인데. 아, 또 사과는 정상적으로 크잖아요. 이 사과 현재 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상당히 소모가 없었잖아요. 양호합니다. 양분 소모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요 양분 소모가 없다는 건 뭐예요? 고두병에 올 일이 없는 거지. 그리고 햇빛이 들진 뒤와 덧진 뒤가 차이가 심하죠? 차이 많습니다. 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줄을 남북으로 심어야 맞는 거죠. 예, 남북 방향. 아. 예, 예. 그리고 원래 그 미아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가지가 안 나와요. 눈도 안 나오고. 이 집은 나왔잖아요. 그거는 어떠한 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좋다. 내년까지는 하고 이제 내년까지는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나 전정은 끝났어요. 벌써. 주지는. 왜? 벌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가르쳐 준 거잖아. 이렇게 벌려라. 그러니까 벌리면 되겠네. 오케이. 예, 예. 자, 다 달려졌죠? 상태가 좋, 아주 좋습니다. 예. 예. 내가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4년 차에 최대 150개 딸 수 있다. 획기적이죠? 충분히 됩니다. 예. 야, 150개를 이 사람이 작년에 풀량만 해서는 이거 장방향으로 나왔을 거예요. 꽃 일찍 펴가지고. 그러면 4년 차부터 돈이 쏟아졌어야 안 쏟았어요? 내가 얘기했던 삼성전자 당길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뭐로 당깁니까? 당길 필요 없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4에 2를 심었어. 그러면 3,000평에 천중과 싶잖아요. 자, 150개씩 땄어. 평균. 그러면 15만 개예요. 그죠? 한 알에 1,000원 받으면 1억 5천. 2,000원 받으면 3억이야. 농비 지혜고. 저기 탈 수 있어요. 벤스. 벤스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자 이게요. 한 알에 내년도에 사과를 열었어. 한 알에 2,000원짜리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줄이자 이쓴 거지. 그 130개씩 걸었어. 2억 6천. 3천만 원 농비. 순수이 2억 3천. 삼성전자 뭐로 댕겨. 이 과손해고 봐. 지금 내가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예, 사과 잘 크고 있잖아요. 상황이 좋습니다. 예. 인공수정만 하고 풀관리만 잘했어도 그러니까 더 좋아졌겠네. 예, 그래서 또 만난 게 2년이고 또 그 학교 또 8년 후배라니 또 약하잖아 한국 사회야 학교 저기 그래서 풀은 이제 내가 이제 여기는 25일 날 깎고 요거는 깎지 마라. 왜 아까 엽서 현상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걸음 3년 안 줬는데 이렇게 세력 세고 좋잖아요. 예. 그리고 사과나무 심었던 데는 20cm를 전목부위 올리면 안 됩니다. 5cm가 최고 좋습니다. 그게 증명된 거죠? 이 집에서? 예. 자, 여쪽으로 이게 더 담막하네. 그죠? 자, 요게 작년에 너트 달았던 거예요. 너트 달았던 게 확실히 크죠? 이것도 너트 달았던 거. 이것도 너트 달았던 거. 그죠? 상태가 좋네, 좀. 예. 자, 김 대표. 내가 사기친 건 아니지? 예? 물건이 좋습니다, 예. 아니, 3,000평에 얼마 돈 낸다는 거. 갑시다. 오늘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네. 김 대표나 나나 미친놈이니까 이 집 했지. 원장님, 앞으로 뭐 향후 활동 계획은 따로 있으십니까? 예, 활동 계획은 전 먼저번에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내년부터 활동을 무조건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 4년 후배, 그 사람이 1호예요, 1호.
1호를 맺는 거야. 내 고향이 예산 아닙니까? 1호. 그리고 공장에서 제품처럼 생산할 수 있는 집이 내년도에 새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 이제 나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집, 그 집, 대한민국 최초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듯 이제 생산이 되겠죠. 그런데 지도를 내가 그만둘 때까지 해놓은 사람은 아까 그 집 있잖아요. 이재병이. 너무 강력했어요. 한번 풀 그거 깎은 거 보세요. 그거. 그리고 적과한 거 보시면 알 것 같잖아. 얼마나 그 사람 재산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나는 명품을 맹글고 맑았다는 것이 간절하잖아. 내 친구도 엄청나게 승부에 강한 사람이에요. 해병대 출신이라. 강하잖아.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일단 예산에다 내 고향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나 그 집만 딛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공장을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한 1,000명 정도 맹그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삼선영자를 미쳤다고 댕기냐 라는 것을 실현해 보이겠다 이수린 겁니다. 어떻게 저 김 대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선배라고 저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좀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 더운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아유, 어차피 미친놈이니까. 한국 과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예, 예. 참 열정이 대단하시다. 네, 이런 생각을 새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손과 발이 돼야 주니까. 그래가지고 방상도 보고 좀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체계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내년도가 뭐 무척 궁금하잖아. 어떻게 김 대표도 궁금하잖아.